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건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그동안 이제 여러 번 다루었던 특히 SK하이닉스가 시장을 선점해가지고 3월 말부터 엔비디아의 이름 독점 공급하고 있는 HBM, High Bandwidth Memory, 우리말로는 고대역폭 메모리, AI 반도체의 핵심 가운데 하나죠. 그걸 이제 그거는 여러분들 그동안 말씀을 여러 번 드렸지만 반도체를 적층 8층, 12층으로 쌓는 거지 않습니까? 그치? 그런 기술이죠. 그걸 이제 기회를 SK하이닉스가 선점해가지고 굉장히 앞서 나가고 있죠. 근데 이번에 삼성전자는 3D DRAM인데 이런 2D라는 것은 디멘션이 두 개지 않습니까? 가로, 세로. 그동안 D램은 D램의 기본 여러분들 단위인 소자, 셀을 수평으로 여러분들 깔아갔다는 거죠. 수평으로. 가로, 세로에. 근데 삼성전자가 획기적인 뭐 기술적인 터닝포인트를 마련해가지고 수평으로 깔지 않고 셀, 반도체 이런 기본 소자를 수직으로, 적정으로 쌓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예, 이 아주 그냥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그런 시점에 들어갔다. 이 뉴스는 올해 1월 무렵부터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삼성전자 3D 가로, 세로, 높이 위로 쌓아 올라가는 겁니다. 셀을 D램 상용화 임박 송재혁 사장 최선을 다하는 중이다. 이게 1월 31일 올해 1월 31일 날 세미콘 코리아에서 나온 이야기거든요. 아마 이분이 송재혁이란 분 같은 모양인데 거기서 이름 나온 내용이 삼성전자가 개발하고 있는 3D D램은 칩 안에 있는 기억 소자 우리 흔히 셀이라고 하죠. 기억 소자를 아파트처럼 세로로 쌓는 차세대 D램이다. 그러니까 HBM은 고대역폭 메모리는 완성된 메모리를 세로로 쌓아 올라 적정하는 것이고 3D D램은 D램 안에 셀 기억 소자를 수직으로 쌓아 올라가는 기술인 거죠. 엔지니어들 대단합니다. 이런 거 보면은 앞에 좀 답답한 이야기를 하더라도 항상 내가 이제 앞으로 기술 분야를 좀 더 이렇게 소개하려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해야 숨통이 트이는 겁니다. 삼성전자는 2013년에 세계 최초로 3차원 수직 구조 낸드 플래시 상용화에 성공한 경험을 바탕으로 3D DRAM에서도 3차원 수직 구조 개발 선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작년 10월 메모리 테크데이에서 차세대 10나노 이하 D램에 기존 2D 평면이 아닌 3D 구조 도입을 계획한 바가 있다. 현재 D램은 단일 평면에 데이터 저장 기본 단인 셀을 촘촘히 배치하는 2D 구조다. 칩 면적을 줄여야 되는 한계를 3D 수직 구조로 적정하면 회로 축소 부담을 덜 수 있고 성능도 향상되어서 한 개 칩에서 용량을 100GB까지 늘릴 수가 있다. 엄청난 거죠. 나라의 정치라는 것이 참 좀 뒷받침해 주면은 이런 기업들이 훨씬 더 날개를 달 건데 참 잘해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이게 1월 30일 기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예, HBM D램 예, 이렇게 D램 완성본을 위로 쌓아가는 기술이 고대역폭 반도체 HBM의 이름 기술이라면 여기는 셀 자체 예, 반도체의 기본 셀 자체를 먼저 수평으로만 가로 세로만 여러분들 넣지 않고 수직으로 쌓아 올라가는 겁니다. 예, 적정 기술은 적정 기술인데 하나는 완제품을 쌓아 올라가는 하나는 기억 소자 자체를 쌓아 올라가는 거예요. 이런 기술인데 한번 여러분 공부하는 셈 치고 오늘 한국경제신문이 여러분들 소개한 내용을 한번 보시죠. 예. 삼성전자는 HBM 고대역폭 메모리를 실수를 되풀이 안 하겠다. 삼성전자는 3D D램으로 135조 시장에 일대 반격을 가하고 있다. 반도체 분야의 초격차 재시동
세계 최초의 꿈의 메모리 개발 계획 처리 발표. 시혜를 수직으로 쌓아 올려서 데이터 처리 용량을 3배로 늘리는 것이다. 스마트폰이나 차 등에 활용될 수 있는 AI 반도체 시장의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이런 내용이 나온 겁니다. 예, 보시게 되면은 이야기한 것처럼 예, 2025년 꿈의 메모리라 불리는 3차원 반도체 D램을 공개한다. 업계 최초고 3D D램은 데이터 저장 공간인 셀, 기초 소자를 지금처럼 수평으로 배치하는 것이 아니라 수직으로 쌓아 단위 면적당 용량을 3배로 키운 제품이다. 대용량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인공지능 시대의 게임 체인지로 불린다. 고대역폭 메모리 HBM 시장에서 자존심을 구긴 삼성전자가 3D D램을 앞세워서 기술 초격자에 다시 시동을 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셀을 수직으로 쌓은 한 개의 D램이란 점에서 D램 완제품을 여러 개 적층 쌓아 용량을 늘린 HBM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개념이다. 엔지니어들이 정말 대단합니다. 셀 자체를 쌓아 올리는 그런 기술이네요. 보시죠. 예. 로드맵에 따르면 삼성은 2025년 수직 채널 트랜지스터 VCT 기술을 활용한 초기 버전의 3D D램을 선보일 계획이다. VCT는 셀을 구성하는 트랜지스터의 전자가 흐르는 통로인 채널을 수직으로 세우고 이것을 스위치 역할하는 게이트로 감싸는 기술인데 커패스티를 포함한 전체 셀을 쌓아 올린 적정 D램, 적정 D램을 2030년께 선보일 계획이다. 현재 D램은 기판에 최대 620억 개에 달하는 셀을 수평으로 배열하는데 촘촘하게 트랜지스터를 넣다 보니까 전류 간섭 현상을 피하기가 힘들다. 3D D램의 기본 용량은 100GB로 현재 가장 용량이 큰 D램 36GB의 3배에 이른다. 엄청난 기술적인 그런 예, 패스브레이킹이네요. 그냥 읽는 것만 해도 여러분들 예,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세상이 이렇게 가는 겁니다. 예, 보시게 되면은 예, 삼성이 HBM 시장에 SK하이닉스 내준 주도권을 3D D램을 통해 되찾아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최근 삼성이 반도체 기술 경쟁력을 되찾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렇게 이름 적정 셀을 이렇게 수직으로 쌓아 올리는 겁니다.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이렇게 반도체 시장에서 삼성전자고 SK하이닉스가 1위를 다툴 정도가 되니까 참 괜찮은 나라를 만든 거죠. 어마어마하게 이런 나라를 더욱더 발전시켜가지고 훨씬 역동적인 다이내믹 코리아를 만들어야 되는데 계속해서 뭡니까? 역주행을 하려고 하니까 마음이 아프죠. 3D D램은 저장 공간 셀을 수평이 아니라 수직으로 쌓아서 D램 한 개의 데이터 처리 용량을 지금보다 3배 이상 늘린 것이다. 대용량 소면적. 그러니까 아마 이 반도체 업계는 좁은 면적에 얼마만큼 셀을 심을 수 있냐 그 전쟁인 것 같아요. 전 세계 D램 엔지니어들에게 떨어진 숙제는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 칩 크기를 줄이면서 데이터 처리 용량을 늘리는 것이다. 네덜란드 ASML 이 회사 이름 기계가 없으면 반도체를 만들 수 없지 않습니까? 이 회사의 극자외선 EUV 노광 장비를 이용해 가지고 칩의 회로를 보다 세밀하게 그리는 식으로 단위 면적당 용량을 끌어왔는데 이 덕분에 최근에 나온 DDR5에는 전번 제품보다도 3배 많은 620억 개의 트랜지스터를 수평으로 들어가 있다. DDR5라는 제품, 그 제품을 다음에 한번 볼 수 있어야 하겠네. 용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니까. 자, 이렇게 여러분들 참 엔지니어들이 어마어마하네요. 이 팀은 송재혁 삼성전자 디바이스 솔루션 부분의 최고 기술 책임자 그리고 지난해 하반기에 미국 마이크론의 3D D램 전문가로 꼽히는 이시우 부사장을 영입했다. 이런 키맨들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겠죠. 마이크론으로 간 사람도 있지만 이렇게 온 사람도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경쟁사들도 3D D램 개발에 들어갔지만 아직 로드맵을 공개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 완전히 시차를 다투는 그런 전쟁에서
이재용 회장이 그렇게 감옥 생활을 오래 하고 법정에 많이 갔어야 되니까 국가적으로 얼마나 큰 손실입니까? 갖고 있는 것을 잘 발전을 시켜야 될 건데 이런 방송을 제가 하는 목표도 갖고 있는 것을 잘 보존하고 더 역동적으로 나라가 성장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 쓴소리도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널리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뭐 누구가 미워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나라가 잘 돼야 되지 않겠냐 생각 때문에 쓴소리를 하는 겁니다. 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5권,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권,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 이어서 다섯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 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